정말 아름다우세요. 혹시 동안이라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디 동안이야? 난 솔직히 동안은 아닌 것 같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라셨던 후배가 있으신가요? 오달수 씨. 오달수 씨 저보다 어립니다. 우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말이 잘 안 나져가지고 달수야 하는데 남편 앞에서만 보여주는 필살기 애교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 뚝뚝한 게 매력이에요. 시니컬 하시나요? 애교를 떨어야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심한 척 그렇게 해야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시선 집중하게 되고 남자를 긴장하게 고민하게 되고. 만드시는군요. 그렇지. 그래야 사랑받아. 아들에게 소풍 가서 김밥 얻어먹으라고 했던 과거가 있으셨던데 요즘은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 큰애들이 너무 착해서 요즘 이제 저에게 밥을 해줍니다. 음식은 잘 못하시나요? 잘 시킵니다. 잘 시킵니다. 다 해달라고 했어. 연예계 소문난 애주가시라고 하시는 누가 그래? 애주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사람들하고 술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편의점에서 맥주 이렇게 한 캔씩 사고 이런 계단 같은 데 앉아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요? 미쳤어요. 아 진짜 매력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성 못하신대요. 게스트 김우빈 씨. 본명이신가요? 아닙니다. 본명은 김현중이고요. 혹시 예명 지을 때 후보로 올랐던 이름? 김현중에서 이제 중을 빼고 김현으로 하자. 느낌 있지 않나요? 그걸 형이 했었잖아. 이민호로. 진짜? 근데 이민을 치면 막 호주 이민 이런 것만 나오는데. 우리 되게 어렵게 친구 됐잖아요. 90년생이랑은 친구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많이 꼬였었어가지고. 작은 구공이랑 친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를래? 친구 할래? 이랬는데 친구하자 이러더라고요. 좋은 호흡을 위해서.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친근감의 표시죠.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 포옹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운동 잘하세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마음처럼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했었어요, 잠깐. 그 당시 배웠던 발레 동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이거 배우다가 약간 나신 것 같아요. 박신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뻐요, 박신혜 씨. 춤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제가 시스타 춤을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하면서 제가 췄었어요. 아니 너무 긴데요? 춤을 바로 볼까요? 그러니까요. 기대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예쁘다. OX. X. 나는 성형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O. 어디? 코요. 끝이 좀 뭉툭하다 보니까 못생겼다, 뭐 코끝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결혼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꿈이 23살에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건 좀 이제 지났으니까 무리인 것 같고 서른이 되기 전에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 가야죠. 좋은 남자 없죠? 지금은 못 찾겠어요. 네, 상속자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표정. 고정. 사진으로 화제를 쫓는 치킨방! 이 광화문 한복판에 탁구 잘 치는 배우 조다란 씨가 현판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요? 바로 오늘 한글날을 기념하며 스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 사랑을 표현했죠. 자, 그동 확실하게 아주 크게 한글 사랑을 보여준 스타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한 건물 외벽, 길이 50m의 거대한 현판에 당당히 자신이 쓴 글자를 내걸었는데요. 자, 이 재주 좋은 스타를 기자는 이상훈 씨가 글씨를 배우라고. 예, 지금 한창 그 뜨거운 배우. 스포츠도 잘하고 잘생기진 않았어. 조다란 씨. 예. 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운동의 신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3년 차 배우 조다란. 연기에 운동에 글씨까지 얼마나 좋은 분이었네요. 야, 우리 다란 형님 요즘. 네, 안녕하세요. 또 이게 그 광화문 현판에 있는 그 글씨의 주인공.
네. 김다현 씨가 맞으신가요? 네. 네, 맞아요. 우연히 선생님 디자인하는 거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대중대왕 옆에 이순신 옆에 와 걸렸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 있고 활짝 쓴 거예요.